네, 건물 교감도 모델링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건물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리셋된 새 화면에서 건물을 새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 0,0, x, y, z 좌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좌표 값에 의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탑 뷰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 박스의 크기는 13,500에 13,500에 높이를 38,000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 좌표를 13,500의 반인 6,750, Y 좌표도 6,750을 주게 되면 이렇게 0,0이 여기 그리드 라인에 딱 맞겠죠. 자, Perspective View에 가서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J를 눌러서 괄호를 없앱니다. 아, 지금 여기 엣지가 보여지지 않는 건 제가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그런가 봐요. F4에서 안 됐을 때는 이 부분, 이세 번째요. 하나, 둘, 세 번째, 리얼리스틱스 이 부분에 가서 엣지드 페이스, 엣지를 보겠다라고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폴리 오브젝트로 변환을 했고요. 서브셀렉트를 H로. 자, 탑뷰에서 이렇게 크로싱으로 선택한 거를 커넥트 하겠습니다.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를 9000 줄게요. 되면은 또 이쪽으로. 자, 여기 탑뷰에서 세로 라인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여기도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Y 좌표를 9000. 자, 이렇게 모습을 만들었고요. 서브셀렉트를 폴리곤. 면으로 가서 요 면을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누르셔서 4500 오케이 하고 익스트루드를 줬습니다. 자, 요 모습이 완성이 됐고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이번엔 프론트 뷰에서 크로싱으로 세로 라인 선택합니다. 커넥트 하시고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 좌표의 절대값을 4500.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서브셀렉트 폴리곤으로 아래에 있는 면들 요만치를 딜레이트 삭제를 했어요. 자, 퍼스펙티브 뷰를 전체 뷰로 보고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면을 지워서 그렇죠. 서브셀렉트 보더를 선택한 거를 캡 뚜껑을 씌웁니다. 자, 여기가 좀 너무 어두워서 여기 퍼스펙티브 옆에 십자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컴퓨터 뷰포트에서 샤도우 그림자 체크는 하지 않고요. 현재 디폴트 라이트를 투 라이트를 화면 안에 넣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면이 나눠져 있질 않네요. 서브셀렉트를 보더나 엣지나 버텍스에서는 요 컷이 활성화가 됩니다. 컷 됐을 때요. 버텍스 위로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이 네모가 쪼그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콕 찍으시고 요쪽 반대편에 가서도 버텍스 위에 갔을 때콕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을 나눠 줬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브셀렉트를 폴리곤 면으로요. 요세 개의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1500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요 엣지와 요 엣지 앞에 있는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잡으시고 커넥트 주고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 값을 8500 정도 줬습니다.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요두 개의 면을 다시 익스트루드 줄게요. 1500 오케이. 자, 이번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어디 엣지를 하려면 여기 정면 요 엣지를 가지고 캐노피 부분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챔퍼를 주겠습니다. 챔퍼를 300. 그러면 위아래로 300씩 챔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요 선과 선 사이는 600이 되고 있어요.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1500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건물의 모양을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여기 전면 창 부분과 코너 유리 그리고 긴 창과 작은 미석이 창 부분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가서요. 면 선택하고 인셋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안으로 1200 정도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0 안으로 집어 넣었어요. 자, 디타치 하겠습니다.
디타치. 얘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오브젝트 001 그냥 디터치를 할게요. 자, 디터치 후에는 항상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아, 얘가 디터치가 잘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엣지를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여기 얘, 얘 세 개를 커넥트 하겠습니다.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12600 정도로 해서 얘를 위치를 잡았어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커넥트를 하시는데 서브 셀렉트를 요 부분을 잡아서 커넥트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요 선과 요 엣지를 잡아서 커넥트를 했더니만 여기는 짧은 선이었고 두 번째 잡은 건 긴 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좀 삐뚤어졌죠. 이럴 때는 염려 마시고 버텍스를 잡으셔서 무브 툴로 명확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자, Z좌표 8500 여기 버텍스도 Z좌표를 8500 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가서요. 자, 요면들을 익스트루드 줄게요.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마이너스 400 오케이 하고 익스트루드를 했는데요. 자, 탑뷰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익스트루드가 얘가요. 여기 버텍스에서부터 이 대각선의 거리만치가 들어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삐뚤어 들어갔기 때문에 모양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요. 여기가 왜 이렇게 짧아 보이죠? 자, 해볼게요. 여기 버텍스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12600의 거리값을 갖네요. 얘를 윈도우로 선택해서 X좌표를 12600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버텍스를 선택했더니 Y좌표가 0이죠. 여기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기준점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여기도 Y좌표를 0을 주게 되면 위치가 이렇게 잡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서브셀렉트 폴리곤 면으로 가서 얘를 디타치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디타치 후에는 항상 색깔을 바꿔서 잘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 부분에 긴 창과 미석이 창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하고요. 얘가요. 아, 나는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선이 이어질 건데 하시더라도 중간에 이 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선들도 같이 선택해 줘야지만 커넥트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개에서 커넥트를 나눠줬고요. 챔퍼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챔퍼 750에서 오케이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 부분 완성해 볼까요? 자, 서브 셀렉트를 여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선택해서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하나 커넥트 나눠주고요. 서브 셀렉트를 면으로 여기 세 개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00, 오케이. 디타치 주십니다. 오케이. 디타치 후에는 색상을 바꿔주십니다. 좋아요. 이어서 또 해볼까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의 엣지에 커넥트를 주시고요. 위치를 잡아볼게요. 여기 버텍스의 위치를 아래 위치를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제가 위치의 거리값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5250 아니죠. 얘가 6000 되겠군요. 왜냐면 선에서 얘가 챔퍼가 다시 한번 된 거니까. 자, 얘를 Z값을 6000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요 선과 요 선을 커넥트 나눠주겠습니다. 7개를 나눠서 미석이 창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선과 위에 있는 요 엣지를 추가 선택을 잡으시고 챔퍼 주십니다. 챔퍼 750, 600, 750 줄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 면으로 가셔서 요 면들을 선택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줄게요. 마이너스 400, 오케이. 디타치 주십니다. 오케이. 서브 셀렉트 푸시고 색상을 바꿔보시면 요렇게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